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전부 여섯 가지의 간구가 나오는데 처음에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뜻이 이루어진다는 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면이 무엇인가, 이런 면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면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의 순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 수동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면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환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수동적인 면의 순종입니다. 사실 고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런데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함께 이 수동적인 순종,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고난 중에 이런 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은 크게 너댓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당하는 면이 바로 가난인 것 같아요. 가난. 가난함. 우리가 가난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큰 시험거리입니다. 가난하면 우선 삶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또 모든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면도 있고, 또 이 가난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 이런 면들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보면, 자, 룻기에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한번 봅시다.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인데 기근이 들 때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사해바다 건너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모압 땅은 풍성했죠. 근데 거기서도 남편을 잃었죠. 모든 자식들을 잃었죠. 홀로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빈몸으로 가난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맞으면서 이게 누구냐, 우리 나오미 아니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란 말 자체가 기쁨이란 뜻인데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룻기 1장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것은 쓰다는 이야기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이미 스스로 그 베들레헴 여인들과 같지 않음, 섞일 수 없음, 이런 면도 여기서 같이 보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이 가난 속에서 아주 크게 들어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가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 그 관계에서의 문제도 물론 생기죠.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그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아들이니까 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를 동생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미 그 관계를 끊고 얘기합니다. 자연에서도 보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사는데 사슴떼들 같은 게 보면 다 건강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상을 당하고 부족하면 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를 버리고 가요. 근데 그것이 인간 사회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가난이 임하면 이전에 함께 친구였던 사람들 떨어져 나갑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이 자초돼요. 젊어서는 바빠서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꾸 옛날의 친구들을 찾아요. 동창들도 만나고 옛날의 친구들을 찾는데 자 다시 만나는 동창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래도 밥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삶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까지도 가난 속에서는 그걸 겪게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고난 또 인간관계에서 까닭 없이 비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관계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질투도 할 수 있어요. 질투 그래서 공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그 언어폭력 심합니다. 그리고 뒤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변화할 길도 없어요. 이미 다 퍼졌어요. 나만 몰라. 그러면 그러한 그 험담이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많이 퍼졌습니다. 일일이 가서 누구에게 가서 그게 아니라고 내 마음을 드러내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를 해명하다 보면 일이 더 꼬입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내 진실을 밝히겠다고 달려들면요 일이 훨씬 복잡해지고 꼬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다니는 말을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뭐 이런 것이 돌아다닐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입을 닫고 그냥 화살이 오면 맞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공동체 전체에 상처를 덜 받게 하고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오면 맞아. 참고 당해야 돼. 언제든지 보십시오. 내 결백을 증명한다고 계속 사람들 찾아보십시오. 다니는 만큼 더 엉킵니다. 안 돼요. 그렇게 참고 있을 때 여러 고난들, 괴로움, 이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그런 면 말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물론 이 젊은 사람이 첫사랑을 하다가 첫사랑과 관계가 깨지면 온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당하는 아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아주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잃을 때 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한번 봅시다.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이 당할 일을 예언적으로 미리 당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에스겔 한 사람으로서는 자기 아내가 죽는 고통을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또 자녀를 잃을 때,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때 뭐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 남을 거예요. 그것도 고난이죠. 근데 이보다 사실 더한 것은 자식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과 똑같을 때, 완전히 부모와 관계를 단절하고 부모 자식이 안 될 때, 완전히 죄악 중에 빠져서 다른 길을 갈 때 부모의 괴로움은 아주 크게 되죠. 그 중에도 제일 큰 괴로움은, 믿는 백성으로서의 제일 큰 괴로움은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가지 않을 때, 믿음을 떠날 때 제일 괴로운 겁니다. 사실은 제일 괴로워야 합니다. 지금은 한 하늘 밑에서 숨을 쉬고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완전히 영원한 이별이 기다리고 있는데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랑하는 자녀 중에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왕권을 탐내서 반역을 하고 온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듭니다. 이런 고난들. 마지막으로 고난의 종류를 보면 질병, 몸이 아픈 거. 사실 몸이 아프면 그 전에 외부적으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삶의 편안함을 앗아가죠. 삶의 자유를 앗아가죠. 심지어는 그 병이 중하게 되면 계속해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되죠.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 중에서 몇 가지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보통 일반적인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 있을까요? 먼저는 분노가 임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분노, 또 거기에서 나온 불평.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반응들. 어떤 경우는 또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변명만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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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습니다. 근데 그 자기 변명은 결국은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잘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믿는 백성들이 고난을 맞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런 반응들이 너무 쉽게 나오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참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게 필요하다. 참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된다. 그럴 때 정말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참고 하나님께 맡길 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고난의 아픔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고난의 아픔을 느낍니다. 그 아픔을 느낀다고 해서 그러한 감정을 가진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게 가난이 임하면 삶이 퍽퍽하고 힘들죠.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아픔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 소위 금욕주의라든가 불교적인 것은 그러한 외부의 모든 것이 임해도 나를 전혀 내 감정을 어찌하지 못한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면에서 보면 그 세상이 주는 아픔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아픔을 겪어요. 겪지만 그건 그냥 두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 나의 앞길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길을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느끼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이 임할 때 믿는 백성들이 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환난이 닥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이 있는 대로 다 표출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감정, 슬픔, 분노 다 표출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다는 면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불평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놓고 얘기하는 것과 좀 달라요. 자식이 어려울 때 아버지에게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불평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연약함, 부족함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항한, 저항한 불평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건 할 수 있죠. 시편 142편 1절 2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우리 한국 사람들 보니까 원통함을 토로할 때는 가슴을 치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일을 당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알아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면이 과연 어떤 걸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가? 우선 첫째로 모든 내게 임하는 고난이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욥. 자, 욥기 5장 6절에 보면 욥이 고백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뭐냐면 재난이나 고생이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한 게 아니다.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 출발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순간은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자녀 한꺼번에 다 잃고 나서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벌벗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걸 고백, 이걸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그걸 다 걷어 가신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일을 모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송할지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불평할 게 있습니까? 불평할 게 없죠.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더라도 시편 22편 보면 1절 2절에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정말 아주 어려운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제일 하나님이 잠잠하심을 제일 많이 느낄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간구해도 다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왜 안 들으십니까? 아무리 해도 밤낮으로 기도하고 신음소리 내고 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다 하면서 3절에 뭐라 합니까?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결국은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사실 고난 중에서는요, 일이 잘 될 때는 전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고난 중에는 고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주님은 옳으시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결국은 그 안에 나는 모르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고난 중에 있을 것이다, 이거 믿는 믿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고난이 임할 때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또 하나는 사실 고난이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해서 그 결과로 받는 고난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럴 때, 그런 고난이 임할 때 잠잠히 묵묵히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 그 벌을 달게 받는 자세가 필요해. 하나님의 백성이면. 레위기 26장 41절에도 봅시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고난을 당하고 형벌이 임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면, 이게 바른 자세라면 기쁘게 받는 것, 마음이 낮아지고 기쁘게 받는 것.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합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 온 나라가 그 벌에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가 도망을 갈 때 이 요단강 나루터로 가는 길에 사울 가문의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집니다. 잘 됐다, 고바라, 아주 싸다 싸, 이러고 돌을 던져. 다윗의 장수가 이야기합니다. 저놈을 죽일까요? 다윗이 그때 뭐라 합니까? 내버려 두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시켜서 내게 이러는 것이다. 내버려 두라. 그걸 그냥 감리하고 달게 받고 자기가 한 죄를 그냥 받고 그때 오는 모든 화살과 그 비난과 돌돌짐과 그거 그래. 그 자세. 이게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라 이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죠. 잘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우리의 마음에는 불끈불끈 분노가 솟아오르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도 안 좋은 감정이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누르고 참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맡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을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먼저 두세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생각하고 뒤돌아보라 하는 얘기인데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영어로는 consider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보는 거, 잘 따져보는 거, 저울에 놓고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한번 보는 거, 이게 여기서 뒤돌아보라,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생각할 것인가? 뭘 생각할 것인가? 첫째로, 이번 생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 그 자체를 인정하라 이겁니다. 마치 선원이 배를 타고 나가면 그 먼 바다에서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비석에다가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RIP라고 씁니다. RIP. Rest in peace란 말이에요. 여기 편히 쉰다. 편히 쉰다. 죽는 게 편히 쉬는 거야. 여러분 쉬고 싶습니까? 죽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편할 날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삶은 고난에 고난이 연속하고 산다는 게 뭐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게 삶의 연속이라는 거야. 중간중간에 형통할 때도 있죠. 그때는 기뻐해요. 근데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뒤돌아보면 아, 인생이란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구나. 이걸 먼저 인정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간다. 이걸 인정하라 이겁니다. 이 고난이 힘들어지는 게 다른 사람은 안 당하고 나만 당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라 해요? 내가 당한 일은 책으로 쓰면은 소설 써야 돼. 뭐 별말 다 하잖아요. 남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에게나 각자 다 고난이 있어요. 아까 가난이 고난 중에 제일 보편적인 고난이라고 했는데 부유함도 고난인 걸 아십니까? 부유함? 필요 이상으로 부가 많으면 그 사람에게 근심을 더 줍니다. 이 제가 대학 때 필요 이상으로 부자인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거의 재벌급, 준재벌급의 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아,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이런 면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의 집에 가니까 넓은 잔디밭에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집이 아니래. 저 옆에 집이래. 그 옆에 집이 뭐냐? 내 친구가 따로 사는 집이야. 그 방 안, 그 울타리 안에서. 근데 그렇게 사는데 그 이상하게 정말 재벌 집들은요, 많은 경우에 돈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어요. 참 희한해. 세상에 나오진 않는데 돈으로 고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번에 그
CJ 이재현 회장 나왔잖아요. 그런 병들이 다른 집안에도 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 돈이 많으니까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그들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을 짓누르는 것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왜냐하면 자 우리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서로 친구로 했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계속 같이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요. 이 친구들은 학교를 올 때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사 딸린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가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어디를 가도 자기 아버지 건물에 식당, 자기 아버지 건물에 뭐 하니까 다 그냥 말만 하면 돼. 그러니까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로 오면 그 잘 자란 거, 뭐 오뎅 사 먹고 뭐 하는 건 우리가 사줘야 돼. 걔는 돈이 없어. 근데 한 번씩 크게 낼 때는 상상 못하게 크게 내요. 네? 우리랑 친구하기가 그렇죠? 근데 그 옆에 모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이는 친구들이. 근데 모이는 친구들은 다 걔한테서 뭔가 바라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모르냐 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어요. 내게 뭔가 세상적인 게 많으면요, 권력이 센 권력이 있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누구보다도 인기가 많다거나 그러면 내게 오는 친구 중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내게 있는 친구가 진짜야. 같이 없는 가운데 라면 끓여 먹고 같이 없는 가운데 걸어서 어디 가고 이랬던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센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바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 몫의 고난을 가지고 가요. 우리는 우리 몫이 있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몫의 고난을 그들도 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종류는 다를지라도 각각 다 자기 고난을 지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모두 인생이 다 그렇다면 왜 내게 고난이 있다고 특별히 막 더 울어야 되고 더 불평해야 되고 그럴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어차피 똑같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 언제나 그 뒤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이 있다는 것을 알라 이겁니다. 아까 읽은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게 고난이 임할 때 이런 고난을 유발하는 사람은 따로 있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힘들죠. 밉죠. 내게 사기쳐서 내 재산 다 뺏어간 사람들 밉죠. 근데 욥을 보십시오. 실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뺏어간 것은 스바 사람들이고 바람입니다. 광풍입니다. 근데 지금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그 스바 사람들은 입에 내지도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몽둥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막에게 그걸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하나님이라고 그걸 인정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와
싸우지 말자 이겁니다. 하나님과만 관계하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들에게 온갖 괴로움을 줍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침공해 오는 거 그냥 받고 항복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매니까 받으라. 70년 뒤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싸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길 것이다 그래요. 결국 그들은 멸망하죠. 근데 그 갈대아 백성들, 저 바벨론 사람들을 그들이 미워하고 원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같이 믿는다고 하는 교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평하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내게 고난을 준다 해도 마지막 그 고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아픔 다 내놓고 사람을 도구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하박국 선지자 그랬잖아요. 그 도구인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치는데 지나치게 친 그 죄로 유다보다 훨씬 못하게 그들도 심판을 당합니다. 도구에게는 도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따로 임해.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맡기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맡기는 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게 이런 권한을 줍니까? 뭐 이렇게 불평할 것도 없어요. 이 우리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좀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어느 식당을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맞는 사람이 여기 때리라 저기 때리라 할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식이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이런 고난 주시면 내가 괜찮을 텐데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께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저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